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 오늘 또 계획에서 살짝 어긋났어요. 주의 첫 번째 수업 시작일이라서 오늘 그동안 배웠던 단어 싹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또 말에 휘둘려 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어, 나비를 쫓는 고양이처럼 요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포켓몬이랑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설명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 단어들 일단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한 24개 중에 한 20개 정도 체크했는데, 아니야, 16개 정도 체크했어요. 그 뒤에 것들은 전에도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 거의 다 체크 끝났고, 이번 주또 제가 편성하면 됩니다. 근데, 요런 저런 얘기를 듣는데, 포켓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RCUS라는 포켓몬이, 어, 이 스킬을 사용하면 상대보다 유리한 속성으로 때린다. 라는 말을 아이가 한 거죠. 이 얘기를 한글로 한, 다른 얘기는 다 영어로 해놓고, 요 얘기만 한글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모르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솔직히. 게임 메카니즘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 저도 몰라요.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줬던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 낼 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 줬어요. The reason why you do not know how to say what you want to say is because you never talked with anyone about it. 너 이거 이런 말왜못 하냐면은 너 누구랑도 이런 얘기를 못해 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직역해서 잘 해석을 하는데 약간 공격받은 듯한 그런 뉘앙스, 제가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이 됐는지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려줬어요. You cannot just start the conversation, so the best way for you to know how to say is to hear someone talks about it. 그래서 그냥 대화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를 말하는 사람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I know it takes time, but it is now or never. 이거 시간 걸리는 거 아는데 그리고 아이가 시간 걸리는 거 되게 싫어요. 답답한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거를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지 않으면 아이가 슬슬 짜증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시간 걸리는 거 안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까 제 말이죠. 아이가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들어 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내지는 내가, 어, 이걸 모르는, 모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게, I'm trying to teach you how to learn which is impossible to learn. 배우는 게 불가능한 걸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왜냐면은, 아이가 이 문화권에 살지 않으면서 이걸 배워낸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르치는 학원으로 가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배우는 방법은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계속 아이를 계속 달래서 지금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 스킬을 사용하면 상대보다 유리한 속성으로 때린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포켓몬스터 RCS의 저지먼트라는 스킬을 이 저지먼트라는 스킬 이름을 알아내고 그 저지먼트라는 스킬에 대해서 말하는 유튜버를 찾아내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서 모든 스크립트를 다 문자로 이렇게 따서 딱 말해진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The most effective type against the current opponent is determined.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못 만들었던 문장을 만든 거예요. 아이랑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못 만들 때마다 조금씩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포켓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워터 타입, 락 타입이랑 일렉트릭 시리 타입이 있는데 워터가 일렉트릭 시리를 때리면 몇 퍼센트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냐는75%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얘기하다 수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설명을 다음 시간에 더 들어볼 얘긴 생각인데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얘기하게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거 떠들어봤자 소용없고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막 말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해서 한글로 나오는 걸 갖다가 그걸 캐치해서 가르쳐야지. 네, 그렇게 해서 음, 오늘 포켓몬 수업했고요. <laughs> 아이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는 영어를 배웠고 저는 포켓몬을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캔이었습니다.